네, 오늘은 한국농아인협회 수호교본 삼과 요일시제, 삼과 요일시제에서 44쪽에서 45쪽까지 배울게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거 어제거든요, 어제. 2번 손가락을 사용해갖고 2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뒤로 손가락을 던져요. 이렇게 2번 손가락으로 어제 참고로 저번에 배웠던 건데 시간, 시계, 시각 그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 요거는 시계, 요거는 시각. 시각하고 시간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죠? 시각은 그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시간은 12시에서 3시까지. 요걸 나타내는 거죠. 12시에서 3시까지. 그쵸? 그래서 어제도 손가락 하나를 나타내요. 어제. 오늘. 오늘은 이렇게 나타내죠. 오늘. 오늘. 지금. 지금은 이렇게 나타내요. 제가 왜 이렇게 어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면은 요거 하나로 나타낼 때랑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펴서 나타낼 때랑 요거는 더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낼 때는 요렇게 나타내더라고요. 요거는 어제고 이것도 일반적이고 요거는 한 특정한 날만 나타내더라.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 조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두 번째 동작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눈 위에다가 2번, 3번 손가락을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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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제 옛날 옛날 이렇게 나타내요. 그다음에 3번 3번은 이게 손가락 1번, 2번, 3번을 다 사용해요. 왜 그러냐? 지오자 때문에 그래. 지오자. 지금 그런 말이야. 지금 요거를 지오자를 사용 안 하고 그냥 1번 손가락만 피잖아요. 그럼 오늘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늘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과거 옛날 과거 아까 배웠던 전전에 배웠던 옛날하고 옛날보다 더 간단하죠? 그냥 과거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게 지읒자네요 지읒자 지금보다 과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보다 과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과거니까 옛날 그런 말이죠 once upon a time 옛날 Once upon a time이 아니고 in the past 그런 말이 되겠죠? 옛날 이 말은 요거는 과거 이미 지나간 시간 그런 말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요. 요거는 미래 그쵸? 앞으로 가잖아요. 미래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알겠죠? 손가락을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해갖고 앞으로 하면서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다음 이것은 새벽이에요. 좀 보여드릴게요.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런 노래도 있죠. 새마을 노래 그렇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관자놀이 눈 옆에다가 대고 가슴 아래로 배 쪽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새벽 종이 울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침은 해가 떴다. 해가 떴다. 이게 산이에요, 산. 예? 예, 여기 산. 여기 산인데, 매산자를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산을, 산 밑에, 요게 해가 떴다. 이렇게 표시해요. 떴다. 그래서 아침. 요거는 정오. 왜 정오냐? 어떤 모양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0, 이게 10, 10, 10, 1, 2. 이게 10이고, 10, 11, 12. 이게 10인데. 이상하다. 다시요. 이게 숫자를 나타낼 때 이게 10이거든요. 또는 이렇게도 말해요.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에요. 10, 10, 11, 10, 11에다가 한번더 하면 12예요. 그래서 12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얼굴을 시계를 보면 제일 위가 12잖아요. 12,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정오. 영어로 눈.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오후. 이렇게 하면 오후 전이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있으니까는 정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은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서 제가 오로 시간 한세거든요. 제가 왜 기억력이 줄어드나 잘 생각하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좀더 노력을 해서 제가 이렇게 파일 만드는 이유도 제가 다음에 보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걸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수호통역센터나 전문수호화교육원에 갔을 때그 중간에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럼 그 전에 배운 거를 모르잖아요. 동작 언어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생생하게 안 보면은 그림만 봐갖고는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 표시라든지 그 움직임 같은 게 정확하지가, 그냥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있는 거를 홈페이지 M사 사인, M사 SIGN co.kr URL이 어떻게 되냐면 M사 소문자로 하면 M사 SIGN 우비 co.kr 왜 우비냐면은 이 홈페이지 솔루션 만드는 회사가 도메인이 우비예요. 제가 도메인을 안 샀거든요. 도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중요한가. 그래서 M사 M은 모킹버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플래시 화면이거든요.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라 써있죠. 플래시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모킹버드예요.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등재했는데 모킹버드 for sign language. 수어를 위한 모킹버드다. 그런 말이에요. 모킹버드는 이렇게 쓰죠. 이거를 여기에서 검색하면은 네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버전이거든요. 픽앤 버전, 픽처와
카메라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로 제가 쓰는 이유는 이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일단 동작을 생생하게.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하자 하는 것을 레퍼런스, 참조하는 것을 이미지로나 동영상으로나 텍스트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애플리케이션 말고 그냥 그 웹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게 번잡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블로그 올리신 분걸 보니까 그 웹캠으로 사야지만 되고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수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실 거예요. 수어. 아, 그 얘기를 제가 안 했구나. 하여튼 목킹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돼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냥 목킹보드 치시면은 제가 이게 5년 됐어요. 원래 생각한 거는 8년 됐고 실제로 코딩한 건 5년 됐거든요. 5년 동안 제가 생똥 싸면서 만들었어요. 제가 컴퓨터가 없어갖고 PC방에서 정말 똥을 싸면서 만들었어요. 잠을 안 자면서. 7일 동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것을, 어떤 파일이면 파일, 어떤 그림이면 그림, 이미지면 이미지,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유튜브에 올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애착을 가지고 처음부터 수월로 해서 만든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것도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어로 쓰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린 걸이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이 텍스트가 나오는 거는 제가 네이버 소프트에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올려봤자 사람들이 수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다른 데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어를 위해 사용되기를 정말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OTG USB라고 있어요. USB. USB에 담아서 이게 USB에 여기 USB거든요. USB. 여기 담아갖고 요렇게 하면 PC고 요렇게 하면 OTG. 핸드폰에 끼는 거예요. 꽁무니 있죠. 핸드폰 꽁무니. 그래서 두 가지를 쓰이는데 제가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갖고 동영상 캡처를 저장을 하면은 매일 지우고 유튜브로 올리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짜증나는 이유가 컴퓨터가 말을 안 듣더라고.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좋으시면은 유튜브에 올리신 다음에 지우세요. 왜냐면 유튜브에 올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유튜브는 하나의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리시라고. 여러분도 유튜브 만들고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회원가입해갖고 저한테서 요 USB를 공급을 받으세요. 저는 돈을 안 받고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쓰시고자 하는데 쓰신다면, 투어하는데 쓰신다면은 여러분 주소만 알려주시면은 제가 택배비도 제가 지불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 원을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은 사시길 바래요. 왜냐면 안 사면 애착이 없어져요. 내가 이거 샀다 해갖고 쓰게 되지 안 사면 애착이 없어지더라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라. 구매 버튼은 그 네이버 소프트웨어 덧글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덧글 보시면 돼요. 덧글도 달아주시고. 저는 아주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못 만든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저는 그런 프로그래머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이런 걸좀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라 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피캠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물론 소스코드는 그쪽에서 받았지만 제가 다 고쳤어요. 그거 고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착이 더 가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라고요? 과거. 어제. 어제. 요거는 옛날. 요거는 지금. 요 지읒자라고 하잖아요. 지읒자. 지읒자로 지금 요 아래를 나타내자니까 지금. 요거는 미래. 요거는 새벽. 새벽정이 울렸네. 요거는 매산자 산 위에 해가 떴다. 아침. 요거는 12자가 머리 이마 중앙에 있잖아요. 시계로 치면 12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